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토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시카고 진출을 앞두고 있는 아시가 호텔과 스파를 포함하는 대단히 패밀리 리조트 개발 계획과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지상 3층, 지하 2층 건물에 80실 객실과 연회장을 갖춘 호텔뿐 아니라 스파와 수영장, 찜질방 등이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1월 아씨가 시카고 진출 계획을 공개했을 때부터 호텔과 스파 계획은 개발 계획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퍼밋 문제와 제한된 주차 공간 등으로 스파가 들어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카고 아씨 플라자 측은 작년 기자회견 전 이미 나일스타운에 협조 의사가 있었고 오늘 계획 발표 역시 타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계획 없이 그냥 발표하고 뭐 만들고 할 수는 절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이제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에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발표를 저희들은 하고 싶어서 사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고. 아 씨는 총 14만 스퀘어핏 규모의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대형 패밀리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리조트는 객실 80실 규모의 호텔과 연회장뿐 아니라 수영장과 스파, 데이케어 센터 등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지하 1, 2층은 총 645대의 차량을 수용하는 주차장으로 건설돼 주차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시 측은 나일스의 공사 허가가 나오는 대로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해 2009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시의 개발 계획은 특히 건축과 설계, 운영, 투자업체까지 시카고 한인 1.5세들이 이끄는 업체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코리안 프라이드를 보여줄 수 있는 5스타의 건축에 그런 것들이 조화되면은 저희들도 이제 시카고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조금 그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관계자들은 비즈니스인 만큼 수익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카고의 명소를 조성한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일요일은 내일은 올해로 32회를 맞는 지구의 날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뿐 아니라 다소 덥게 느껴지는 날씨가 지난주 시카고 지역에 눈발을 뿌리며 몰아친 추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75도를 넘어선 데 이어 내일도 지역별 낮 기온이 8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기온은 올 들어 시카고 지역 최고 기온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대는 그러나 월요일까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화요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60도대로 떨어지면서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시카고 각 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쓰레기를 줍는 청소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나무를 심고 씨앗을 뿌리며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공원국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다양한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 주간 국제유가가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시카고 지역 보통 휘발유 갤런당 가격도 $3에 육박하는 수준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유가 전망과 관련해 미국 정유사들이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휘발유 생산을 늘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개스비 하락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유가 전망을 발표한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 주 국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응답자의 45%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역시 국내 정유사들의 설비 가동률이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90.4%를 기록하는 등 설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해 휘발유 공급이 늘 것이라는 기대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휘발유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 전문가들의 29%는 여전히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참사로 인해 전국 학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폭탄 위협 사건과 관련해 고교생이 기소됐습니다. 어제 시카고 프랭크 라일리 초등학교에서는 누군가 학교로 가 33명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대피시키지는 않았지만 야외 활동을 전면 취소하고 모든 수업도 본관 건물에서만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샴버그 고등학교에서도 폭탄 위협 사건으로 16세 학생이 기소됐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전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전선과 드릴, 장갑 등 수상한 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기소된 학생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15세 여학생이 철퇴를 들고 와 교사에게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여학생은 괴롭힘을 당하는 데 지쳤다며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버지니아 총기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1급 국가보안시설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무장인증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인질극으로 용의자를 포함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무장괴한은 나사 우주센터 44번 건물에 침입해 직원 2명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인질범은 4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했고 경찰이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인질범과 남성 인질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무장괴한이 12년 이상 근무해오다 해고된 기술용어업체 직원으로 해고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장괴한은 나사 출입증이 있는 용어업체 직원이어서 금속탐지기의 검색도 받지 않고 총기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인질 2명 가운데 여성 1명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버지니아 총기 사건 일주일도 안 돼 1급 보안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이 같은 테러와 총격 위협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례 라디오 연설을 갖고 이 같은 폭력방지위원회 구성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해 대량 참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구성됩니다. 정부 강요 가운데 곤잘레스 법무장관과 마이클 레빗 보건부 장관, 마거리 스플링스 교육부 장관이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각 장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버지니아 공대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과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검토하는 데 폭넓게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 학생이 32명을 살해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면서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방지위원회는 전국을 돌면서 교육자들과 정신과 전문가, 지방관리들이 의견을 수렴한 뒤 폭력사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부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제정하는 일리노이의 각 시정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햄프샤이어 시의회는 지난 19일 처음으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고 카펜터스빌 의회도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의회의 결정으로 햄프샤이어시는 모든 시의 사업과 공문서, 회의 등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공중보건과 안전, 범죄자 권리 보호 등에 있어 영어 사용에 예외를 두고 있는 연방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히스패닉 단체들을 중심으로 영어 공식 언어 추진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주의 공식 언어로 영어를 채택한 전국 29개 주 가운데 포함돼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하원에서 추진 중인 종군 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들이 상원에도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김창준 전 연방 하원의원은 종군 위안부 결의안을 상원에서도 통과시키기 위해 딕 체니 상원의장 등 상원의원 100명 전원에게 워싱턴 한미포럼 명의로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한은 상원의원들뿐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네덜란드 대사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민주당 마이클 혼다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종군 위안부 결의안에는 현재까지 총 79명의 하원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은 일본이 공식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하원과 상원에서 다각도의 압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자체 브랜드 생산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 뷰티협회가 제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부터 제품 보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틀랜타 KTN의 김부업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뷰티협회가 준비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의 제품 설명회가 지난 일요일 저녁 도라빌의 한 한인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인기 제조사들은 소매업계를 통해 신제품의 인지도를 높인 후 월마트 등의 대형 마트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전략에 피해를 본 것은 한인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뷰티 소매업이었습니다. 업계 불안과 대형 체인 업체와의 가격 경쟁으로 이중고를 겪어왔던 뷰티 업계인 만큼 이번 제품은 뷰티 협회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우리 브랜드 네임으로서 그 아메리칸 뷰티 서플라이 그 브랜드 네임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시작합니다. 뷰티 협회의 이번 계획을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회원 업체들, 특히 직접 대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맞서면서 소매 업체를 운영해온 회원들인 만큼 이러한 일들이 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까지 이런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이런 게. 저희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협회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애틀랜타 뷰티 협회의 자체 브랜드 생산 계획. 이렇게 협회에서 직접 자체 브랜드를 설립해 제조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처음인 만큼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아스피린의 효능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암을 예방할 뿐 아니라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진은 폐경기 여성 2만 2,500명을 대상으로 12년간 데이터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심장질환과 관절염 등으로 아스피린을 정기적으로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가능성이 1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피린 복용자는 암으로 사망할 확률도 13%가량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아스피린의 효과가 흡연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아스피린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유방암과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등에 걸릴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부분적으로 구름 낀 곳도 있었지만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5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29%, 바람은 남풍이 시간당 평균 14마일 속도로 불면서 낮 체감 온도 역시 7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밤까지 시카고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2일 일요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가 예보됐습니다. 23일 월요일,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불안정한 대기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가 예상됩니다. 24일 화요일,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많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9도, 밤 최저 48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39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구상공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